네, 드디어 오리지널 컬렉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리지널 컬렉션 지금 하기 전에 모던 컬렉션을 3개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가격 차이가 모던보다는 아무래도 오리지널이 조금 더 비싸지 비싸요. 않을까 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맞습니다. 네, 대부분은 맞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썼던 레스폴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모던치고는 이제 비싼 쪽에 속하는 네, 200만원대 중 260 정도 되는 가격이었고요. 이번에는 오리지널치고는 이제 싼 가격에 속하는 레스폴 스페셜 아무래도 스페셜이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288만 8천원.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린 게 이제 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양 넉넉히 특으로 추가한 돼지국밥이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기본 소머리국밥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중에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리지널과 모던에서 이제 잘 자기의 성향을 맞춰갖고 구입을 하면 되실 거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깁슨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기름진 소리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꼭 하셔야지 실패 없는 구매를 할 수 있다. 무조건 지금 싸게 미국 깁슨을 가져간다는 거, USA 깁슨을 가져간다는 거 거기에만 너무 현혹돼가지고 막 고르다 보면은 내가 생각해 왜 이렇게 담백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름 맛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돈을 더 쓰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 굉장히 담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레스폴 클래식이 훨씬 더 그건 이제 정말 완전 기름에 푹당 싸는 데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리지널 컬렉션 깁슨 USA 레스폴 스페셜이고요. 가격은 232만원에서 10% 할인이 적용된 288만 8천원입니다. 어휴, 이것도 싸네요. 또 할인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 저기 61만원, 210만원이라고 지금 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메인은 USA, 전장 99.5cm, 무게 3.39kg, 두께는 44+2mm. 네, 빛가드가 네, 2mm도 딱 두껍네요. 좀. 네. 그리고 12프레트 뒷돌레가 80mm로 역시 두꺼워요. 두꺼워하죠. 바디에는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빈티지 50 스낵, 그리고 빈티지 디럭스 화이트 버튼 헤드머신, 그리고 너트 재질은 그라프텍입니다. 너트 너비 43.05mm 가지고 있고요.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 스케일은 629mm, 22 미디엄 전부 프렛, 그리고 픽업은 픽우공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했었던 그 모던의 부잣집 픽우공, 부잣집 픽우공과 한번 비교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 부잣집 피구공의 가격이 130이었는데 예. 할인가 기준으로 그렇게 치면 사실 이게 70만원 정도 비싼 거예요. 200이면 되게 싼 거긴 한데 비율로 보자면은 거의 뭐 1.5배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는 거죠. 컨트롤은 투볼륨 투톤 3A 픽업 셀렉터, 핸드와이어도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고요. 브릿지 래퍼라운드로 역시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로 보자면 클래식과 같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고 사운드로 보자면 부잣집 피구공과 같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사운드 부잣집 피구공과 마찬가지로 제가 볼륨을 또 조금 줄였습니다. 워낙 커갖고 소리가 그렇군요. 아우 더 줄여야 되겠는데 더 줄이면은 소리가 안 날 것 같아갖고 더는 못 줄여. 네, 더 줄이면은 0이라. 0이야. 밟았나? 아니죠? RC 부스터 아닙니다. 꺼진 겁니다. 키면 버커죠. 네. 마샬로 바꿔보고요. 뭐가 켜진 것 같아 이렇게. 개인이 먹어. 아주
아주 뭐랄까 똘망똘망하고 밴더의 레드락입니다. 짱짱하네요 사운드가. 아, 그 개인의 그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이 그 디시네 집보다 네. 트리뷰트 디시네 집보다 좀 더 잘 살아. 더 잘 살아. 네, 더 잘 사는 집. 더 잘 사고 막 집에 금고 있어 막 금 있고 막. 네. 예. 이거 확실히 이거는 좀 더 그 그냥 단순히 힘이 좋다라는 뿐만이 아니고 기름기도 훨씬 더 많고 세련됐어요. 네, 감칠맛이 좀 더 예. 있는 세련됐어요. 조금 더 그러네요.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넘어오는 거에는 조금 더 그런 우리가 깁슨에게 기대하는 사운드를 조금 더 쉽게 더 오케이, 네. 예.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매력이 좀 있네요. 예.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외관적으로는 뭐 진짜 정말 간소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컬렉션에 걸맞은 소리를 내어주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봐 소리가 크니까 크니까 그 꽉 차서 좋네요. 헤드룸이 꽉 차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헤드룸이 꽉 차요. 볼륨이 1인데 야. 그렇습니다. 아주 무식할 만큼 셉니다. 네. 정말 강렬한 사운드를 에스폴 네. 스페셜 같이 들어봤고요. 뭐 반주는 지난 시간과 같은 네. 걸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죠. 기름지다. 네. 좋네요. 역시 오리지널 컬렉션만의 또 힘이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 맛에 업그레이드 하는 거 간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레스폴 스페셜까지 같이 보셨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줄평은 9월 20일 날 했었던 2545회 콜트의 X700 듀얼리티였습니다. X700 듀얼리티 굉장히 강렬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요. 생긴 건 아니 모양 이름을 보면 7형 기타일 것 같은데 7형 아니었고요. 네 여기에요. 폴 길벗
닉터님, 콜트는 서브 브랜드를 만들자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그렇죠. 그 깁더 좀... 스트라토캐스폴님, 네. 한줄평 가문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수제. 다들 콜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만. 콜트 아주. 네. 네. 그리고 일랑님, 콜트라는 것만 빼면 완벽해. 정말 너무 왜? 아는 거 아니야? 아니 콜트 이름 좋은데 왜 그래요? 아니 뭐 사실 뭐 저희가 그 이유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늘 리뷰할 때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근데 그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좌스카 네, 우피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홀로 거제도 바닷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바닷바람에 캔맥주를 마시며 시청 중입니다. 네. 앞에 앉은 세 분과 같이 한잔하고 있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참 좋군요. 예전에 어떤 기타 세션 분께 들었는데 연주력이 뛰어나면 스윙 콜트를 들고 일하러 와도 사람들이 깔보지 않는다고. 기타는 그저 본인의 생각을 나타내주는 도구일 뿐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줄평, 데카를 자랑해야 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아, 그렇게 주셨는데요. 우문 현답일 수도 있어요. 네, 좌스카 우피포님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스윙 콜트를 들고 오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네, 그, 자꾸 안 그렇게 안 들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근데 그 분들이 제가 뭐 같이 작업을 하는 그 기타리스트 분들이 스윙 콜트를 들고 오셨다고 해서 뭐 아, 왜 기타 갑자기 뭐 이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어 뭐 요새 뭐 이거 뭐 쓰시는 뭐 이유 있으세요? 뭐 어디 뭐 좋은 게 있어요? 아 요새 이게 이렇게 하면 아 그렇구나 예, 그럼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실력을 알면 뭘 네. 들고 오든 그렇죠. 사실은 네 진짜 문제가 없는 건 맞기는 해요. 하지만 들고 오시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줄평까지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피구공인 줄 알았더니 당구공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구공인 줄 알았더니 당구공이다. 아무래도 스페셜이 디시네보다 잘 사네요. 네, 스페셜이 디시네보다 잘 사. 네, 확실히 잘 사는 게 느껴져요. 그 유복함의 어떤 그 네. 느낌이 좀 다르달까? 스페셜. 거기는 말 그대로 네. 약간 좀 디스카운트 느낌. 네, 디스카운트 느낌. 여기 좀 스페셜한 네. 느낌 확실히 있네요. 금고도 있고. 208만 8천원이야? 네. 와, 가격은 쌉니다. 네. 자, 몇 대? 몇? 99. 네, 네 계속 99. 99. 네. 피구공, 당구공, 구공. 네, 그렇습니다. 피구공, 당구공, 구공.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생각보다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컬렉션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격들이 전부 다 안정화가 돼가지고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예전보다는 라인업이 소비자 친화적이 되어 있다라는 확신은 분명히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나는 그냥 일단은 뭐 사운드적인 성향도 성향인데 싼 값에 미국 깁슨이 갖고 싶다 네. USA 깁슨이 갖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제 100만원대 초반에 생각보다 많은 모델들이 네, 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저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500만원이 넘어가면 연장원전을 못 올리잖아요. 네. 그냥 적당한 가격에 10점 만점 받는 깁슨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적당한 가격에 네. 10점짜리 깁슨 한 260만원인데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만점 받은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죠. 네, 거의 없었죠. 소리가 좋으면 뭐 한 600만원 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가성비가 좋다라고 네. 하면 아쉬운 게 많고 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제 딱 나올 것 같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깁슨의 이런 라인업의 변화가 깁슨의 전체적인 점수 상승에 네,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네.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직도 오리지널이 훨씬 더 양이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게 있으니까 무던보다는 네. 아무래도 기존 것들이 네. 많기 때문에 자 나오는 대로 뉴 깁슨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깁슨이 언젠가 그 참 유저 친화적이야 네. 참 뭔가 배려를 잘해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브랜드가 될 때까지 네. 연장원전에 오를 때까지 네. 네. 계속해서 바지 사장님 힘 내시고요. 네. 앞으로의 깁슨 행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예. Yeah.